네, 아는 기자,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자초지종, 전후 맥락 정확히 한번 살펴봅시다.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보냈다는 그 문자,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? 네,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핵심은 1월 19일 문자입니다. 명품백 수수 의혹이 총선 이슈가 됐을 때죠. 친윤 측과 한동훈 후보 측 양측 취재를 종합해보니 김 여사가 보낸 메시지 내용 이랬습니다. 진정성 논란, 책임론이 불거질까 봐 내가 사과를 안 하고 있다. 대선 때 본인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사과가 유효하지 않더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럼에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읽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요. 이렇게 읽으면 V자가 두 번 뜨거든요. 근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. 한동훈 후보도 문자를 받았고 답장을 안 한 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쟁점은 이 문자의 취지입니다. 친윤 쪽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출했다는 쪽에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밝힌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1월 19일이라고 그랬어요, 그죠? 정확히 어떨 때예요, 이때가? 네, 지난 1월 19일 전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선거 악재로 거론됐을 때죠. 17일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거론하며 김 여사의 사과를 요청했고 18일 아쉬움이 있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처신을 지적했습니다. 그 다음 날, 그러니까 19일 김 여사가 앞서 전해드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. 이틀 뒤인 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으로 유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. 정리하면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던 때였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인데 그럼 김 여사는 19일에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요? 네, 친윤 쪽에서는요. 이 무렵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총 5차례라고 했습니다. 23일에도 사과가 필요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도 보냈다는데요. 그만큼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, 이런 주장입니다. 그런데 사과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안 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거죠. 친윤 핵심 관계자는요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섣불리 사과했다가 오히려 탄핵 여론에 불을 지폈던 적도 있어 뭐가 나올지 당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한 것,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김 여사, 대선 당시 허위 경력 의혹대 했던 이 사과도 떠올렸다는데요.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 사과를 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는 겁니다.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, 한 전 위원장은 그때 왜 답장을 안 한 거래요? 네, 한 후보는요. 저 메시지는 사실상 사과 생각이 없는 문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. 당시 한 후보는 대통령실 공식 라인을 통해 김 여사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던 시기였는데 공식 요구에는 답이 없다가 갑자기 문자로 연락이 왔고 사과를 못하는 이유가 잔뜩 담겨 있었다는 거죠. 한 친한 개인사,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던 시점에서 사과 못한다는 식의 문자가 왔는데 인간적으로 할 말이 있겠냐,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. 자, 지난 1월 얘기예요, 지금, 그죠? 6개월이 지난 건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까? 네, 어젯밤에 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친윤계와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 이슈를 키웠습니다.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. 당내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 측이 대놓고 대통령실과 각세우지 못할 거라는 전략도 담긴 걸로 보이는데요. 한 후보 측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슈를 소환한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. 당내에서는 비전 경쟁 대신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갈 일인가,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.